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연애나 결혼에 좀 접할 때 이런 마인드로 좀 진행을 하면 훨씬 더 좋은 결혼 생활 또는 비혼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20대에 결혼하는 것보다 30대에 결혼하는 언니들이 많은데 30대 되면 여자들이 아 결혼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왜 이렇게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자는 많은데 30대까지 이렇게 결혼이 늦어지는지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또 알고 싶어요. 너는 왜 결혼 안 하니?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게 맞다 틀리다 말하고 싶진 않고 왜 여자들이 갈수록 결혼이 늦어지고 왜 30대 여자들 또한 계속 늦춰지면서 30대 후반, 40대까지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 너무 명확하게 딱 두 가지. 첫째, 안 하는 거야. 내 주변만 봐도 그냥 이게 맞다 틀리다를 논하기 전에 우리 예전에는 20대면 웬만하면 결혼했고 정말 30살 되면 노처녀라고 하고 이랬던 시절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이 변했어. 요즘 여자들도 남자랑 뭐 직업적인 거, 능력적인 거 다 똑같이 가잖아. 배울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그런데 엄마나 뭐 주변의 뭐 이모들이나 봤을 때 왜 저렇게 살까? 이런 의문이 나오는 애들도 많고 내가 너무 누리고 싶은 취미활동, 내 자유 여러 가지를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런 애들을 보면 못하는 느낌이 드는 거야. 이런 얘기도 해. 결혼하고 뭐 했더니 친구랑 이별한 것 같다. 애기가 우선이고. 근데 나는 계속적으로 막 친구를 만나 수다 떨고 자유롭게 취미생활도 하고 막 이렇게 즐기는 삶을 사니까 이런 걸 보면 결혼을 내가 왜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야. 그래서 30대 그 미혼 여성들 이제 만나서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결혼 안 한 애들이 더 재밌게 지내. 사실 이건 팩트야. 나는 기혼 여성이지만 어떤 여자들이 더 즐겁게 생활을 영리하고 삶을 재밌게 사냐 하면은 만족도랑 상관없이 현재로 봤을 때 20, 30대야. 아이를 키우고 육아를 하고 어떻게 이게 즐겁고 자유롭겠냐. 근데 그에 따른 뭐 행복이 있고 여러 가지 또 기혼 여성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거는 여기서 다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30대 여자들이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남자들 봤는데 진짜 배 나온 아저씨 같고 저런 사람은 내가 왜 굳이 내 눈을 낮춰서 결혼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많아. 내가 왜 굳이 그냥 내가 혼자 충분히 살면 되는 건데 경제적 자유도 있고 내가 혼자 내 능력껏 살면 되는 건데 왜 내가 내 눈을 낮추고 나랑 타협을 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지? 싫은데? 쉽게 말해서 나 잘난 맛에 살고 싶은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거 누가 뭐라고 하겠어. 남자들한테도 내가 적용을 해서 얘기했었잖아. 30대 남자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 똑같아. 30대 여자들도 결혼 안 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이유. 못하는 거야. 우리 피디님 말했듯이 결혼하고 싶어 하고 싶어 하는데 못하는 경우도 많아. 내가 진짜 웬만해서 나 결혼 안 해 이렇게 하는 전자의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르게 내 주변에 수많은 여자애들이 결혼을 못해. 왜냐면 냉정하게 말했지만 앞서 수없이 말했지만 남자가 유리해. 왜냐? 남자는 경제력이 있거나 뭐 어떤 특출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나이나 이런 것들이 감안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여자는 그런 게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조금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 하지만 그게 100%는 아니야. 40대, 50대에서 결혼할 수 있잖아. 그치?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 여자들이 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놓거나 포기하거나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한탄을 해. 자, 아까 말했듯이 결혼 안 하고 싶어하는 여자들의 대화도 있지만 나 결혼하고 싶어, 빨리 좋은 짝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 내 생각과 내 행동이 달라. 정말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나는 과연 어떨까? 나를 돌이켜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다 따질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몇 개는 내려놓고 정말 사람의 가치가 나도 돌이켜보면 다 잘났냐고 좀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본인이 찾아야 되는데 보통 어떤 대화들 하는 줄 알아? 공감할 수 있을 거야. 아, 나 이 사람이랑은 못하겠어. 왜?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러면 옛날에 걔랑도 만났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애를 만나. 보통은 이래. 근데 잘 생각해보자. 옛날에 내가 이런 애도 만났었는데 그런 애랑 그럼 왜 헤어졌어? 분명히 이 사람은 내 게 아니었단 말이야. 내가 옛날엔 이런 남자랑 살았었는데가 아니잖아. 그지? 내 전남편은 이런 사람이었는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전남편이었어도 마찬가지야. 왜? 왜 헤어졌겠어? 그거를 간과하고 결혼을 원하나 못하는 여자들은 이런 경우가 많아. 사귀었을 뿐이지 결혼은 안 됐을 거야. 그거를 나는 정말 정신을 좀 깨주고 싶은 게 이런 포인트야. 그러면 내가 정말 결혼을 원하는데 못하는 것과 내가 정말 결혼을 안 하고 싶은 것은 굉장히 결이 다르지.
그러면 내가 안 하고 싶은 여자들 있잖아. 그런 여자들한테는 어떤 내가 좋은 조언이나 이런 걸 해주고 싶냐고 물어본다면 해주고 싶어. 사실 그건 틀린 게 아니거든. 비혼을 선택하는 건. 존중해. 각자의 가치관이 맞는 거니까. 근데 내가 이제 중반을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여자들의 패턴이 있더라고. 한 30쯤에 아, 나 결혼 생각 없어. 지금 너무 나이스하고 내 공부하고 막 이 취미 활동하고 이게 너무 자유롭고 좋아. 이러던 여자가 갑자기 33에 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 내 친구 중에 정말 결혼 안 하겠다 비혼주를 했던 애가 있어. 비혼식도 했었어. 난 비혼식을 참석해봤거든. 근데 걔가 한 33, 34 정도 됐을 때 포기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런 게 와. 근데 그랬을 때 남자는 결혼을 하기가 더 쉬운데 여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결혼 안 하겠다 생각하면은 잘못된 선택은 아니지만 나중에 내가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어. 했던 결혼은 돌이킬 수 있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주의야.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기한테 질문을 던져보고 자기가 진짜 그렇다면 정말 30대 결혼 안 하고 즐기면 되는 거야. 두 번째 내가 결혼을 안 한다가 아니라 내가 결혼을 못 하고 있을 때. 결혼을 너무 하고 싶은데 시간만 가고 정말 아쉬운 경우들은 부모님의 병을 병간호하다가 시간이 훌쩍 5년 간 애도 있고 정말 자식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지 아니면 진짜 긴 공부를 하다가 공부에 집중하느라 훅쩍 시간을 가거나 아니면 진한 연애를 하고 이 사람과 헤어지는 바람에 훌쩍 나이가 온 경우가 있어 다시 이렇게 단돌이하고 돌이킨 다음에 내가 정말 결혼을 위한 연애를 할 수 있게끔 거기에 급급하지 말고 나를 커스터마이징 해야 돼 나는 그게 너무 필요하다고 보거든. 그래서 결혼이 늦춰지는 거는 정말 이 전반적인 사회적 현상이잖아. 근데 여자나 남자나 여자 입장도 맞고 남자 입장도 맞아. 근데 좋은 여자도 있고 정말 쓰레기 같은 여자도 있어. 그리고 정말 좋은 남자도 있고 정말 쓰레기 같은 남자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자 남자로 구분 지을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사람, 좋은 동반자를 만날 것 같으면 결혼을 무조건 하면 좋지. 근데 안 하는 사람도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되냐라는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아마 결혼을 안 한다를 선택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이거를 만약에 어떤 분들이 많이 볼까? 남자 매동분들이 많이 볼 것 같아. 왜 결혼을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그럴까? 아니면은 여자 매동분들이 아 맞다 공감을 하거나 아 그럼 내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할 텐데 양쪽 다 이걸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연애나 결혼에 좀 접할 때 이런 마인드로 좀 진행을 하면 훨씬 더 좋은 결혼 생활 또는 비혼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먼저 결혼하신 입장으로서 나. 결혼 생활의 장단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은 지금 할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싶어요. 네. 제가 결혼 생활을 샅샅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